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one morning 하루 아침에 과거의 어느 한 아침이죠. 자, before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자, getting into 하면은 전치사 뒤에 명사 썼고 get into 들어가기 전에 샤워에 자, to get ready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준비하기 위하여 자, for 직장에 가기 위하여 자는 mentioned. mentioned는 언급했다. 언급한 게 아니고 언급했다. 자, to Jim's SR에게 자, that 접속사고 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신발 하나를 자, that은 관계대명사예요. 이 신발은 need to BPP예요. 자, 그럼 need to 뒤에 동사 원형 썼고 자, BPP는 수동으로 자, 필요한데 되어질 필요가 있어. 수리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가지고 있었고 자, 실제 조언은 나는 ask 물었어. 자, if는 여기서 명사절이겠죠. 인지 아닌지의 뜻이겠죠. 자, he가 누구냐면 약간 짐이죠. 제 이로 쓸게요. 짐이 아는지.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절에서 다시 where 의문사 I could take it. 자, it이 말하는 것은 신발이죠. 그래서 shoe, a shoe 단수로 잡았으니까 지금 단수 it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shoe, 이렇게. 자, 어디에 내가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고칠 수 있는지를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간접문. 자, 내 father-in-law. 자, father-in-law가 해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이 사람이랑 짐이랑, 짐, sr, 동격이에요. 그래서 father-in-law에선 장인이라고 해도 되고, 뭐, 만약에 필자가 여자면은 시아버지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여잔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하면 내 하여튼 짐은 asked 물었어. 자, 투시가 목적어죠. 자, 한번 보는 것을 요청했다. 그 신발을. 자, 오래된 수리대한 수리가 필요한 신발. 자, 그래서 나는 자, give it은 여기서 신발을. 투는 누구에게? 시아버지 혹은 짐에게. 자, 그리고 나서 나는 began 뒤에 ing 또 목적어예요. 자, 하면 getting ready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했어. 직장을 위하여. 자, I'm not the one. 자, one은 여기서는 일반 주어. 그냥 한 사람 일반 주어. 자, 일반 주어까지 써야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람일 때 우리가 그냥 one 혹은 뭐 others, the other 이렇게 써요. some 이런 거. 자, 형용사법을 썼죠. 어떤 사람 spend a long time in 샤워하는. 샤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야. 뭐 노래 부르고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자, I'm out. 나는 나왔고 그리고 나는 또 ready 준비했어. 자, to leave 떠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 집을 자, in about 30 minutes 하면은 in about은 뭐냐면 30분 안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 when I 내가 걸어갔을 때 to the door 문으로 to leave 떠나기 위해서죠. 또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의 동사 원형. 자, 나는 notice는 알아차렸어. 그래서 알아차렸다. 자, 알아차렸는데 내 신발인데 자, in a bag on a counter 가방 속에 카운터 위에 있던. 자, apparently는 무슨 뜻이냐면은 분명히도 분명히도는 어디 있어요? 분명히도. 자, while I was busy, 자, be busy 뒤에 ing 썼어요. 자, 하면 getting ready. 내가 준비하느라 바쁜 데서는 동안 했었죠. 동안. 자, 쓸 짐 혹은 내 시아버지 혹은 장인 어른은 자, got into 들어갔어. 그의 트럭에. 자, 시제 1번이에요. 여기 주의해야 돼요. 자, 그리고 and 자, took 가져갔어. 내 신발을 to the cobbler. cobbler는 누구냐면 구두 수선공에게 공은 영어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되네요. 아, 카톡이 와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사가 여기서는 waited 기다렸어. while it이 말하는 것은 신발이죠. 신발이 was repaired 수리되어지는 동안 기다렸고 자, 그 다음 또 네 번째 여기 동사가 또 해서 시아버지가 brought it back 이 또 여기서는 신발이죠. 네, 신발을 자, 그래서 bring back 중간에 우리 명사 대명사 삽입하는 거 pick me up 그 다음 bring it back 집으로 가져왔어. 할배 센스쟁이죠. 자, I was amazed 수동이요. 나는 놀래졌어. 자, 나의 hadn't even asked에서 시제 주의하세요. 나는 이전에 심지어 대가고 심지어 요청하지도 않았다. 힘은 누구에게? 할배에게. To do it. 이시 말하는 거는 뭐야? 신발 수리. 그냥 어디서 고칠 수 있는지. 예, 뭐 얘가 지금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 영감탱이가 눈치가 빠르면 좋겠는데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나는 only ask for 뭐 지금 변명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요청했어. 자, name 이름인데 of a place 장소죠. 자, 하면 장소인데 그래서 대생략됐고 자, that I could 부터는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자, 장소인데. 자, that 생략되었고, that I could take it.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있은 또 신발을. 자, 그러나 he는 또 장인이나 혹은 뭐 sir, 뭐 st인가 뭐다 되죠. 짐도 되고. 자, kindly 부사, 친절하게 got pp로 썼어요. 우리가 비동사 pp 외에도 get pp도 수동입니다. 자, get 목적은 신발이 리페어도 되어지도록 오형식으로 썼네요. 신발이 수리되어지도록 했다. 자, it nearly made my day. 자, 이건 수건데 make someone's day. 그러면은 you made my day 이런 표현. 네가 내 날을 만들어줬단 말은 나 졸라 오늘 기뻐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할배가 이시마르가 할배가 수리를 해준 거죠. 말 없이 몰래 수리해준 거죠. 정말로 몰래 센스 있게 현관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자, 만들어내 내 날을 만들었다 기쁘다. 그래서 눈치 빠르게 신발을 고쳐서 가져다 둔 혹은 장인어른이라고 해도 되고 시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두개다 되겠죠.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할배가 센스쟁이다. 이게 더 정말 좋은 주제고. 필자의 기분은 아, 아버지 방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네. 이러고겠죠. 그래서 기쁘죠. 자, 그래서 답은 이것은 grateful,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뭐 단어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번 마치겠습니다.